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흥하해운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흥하해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흥하해운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운 운송사 서비스 사업을 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도 영위 중에 있는 업체고요. 시장에서는 해운주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간 종목입니다.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. 2020년도 매출액 889억으로 나왔고요.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817억 원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했습니다. 다만 작년에 1779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개선이 됐고요.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8억 원의 적자, 2021년도에는 19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적자 폭이 좀 감소를 했고요. 그리고 2022년도 작년에 2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,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09억 원의 적자, 2021년도에는 164억 원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고, 마찬가지로 작년에 238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. 올해 1분기 실적 완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또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냥 적정하게 나온 부분 같고요. 점진적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 실적은 계속해서 회복 국면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.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좀 보면은요, 130%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.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. 유보율은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. 이 부분 많이 쌓아놓은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 돼도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뚜렷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도가 좀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은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,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, 외국인 수급과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72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,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매수세 강하게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8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기관, 금융투자, 그다음 투신, 그리고 기타 금융, 연기금에서도 일단은 매수가 점진적으로 좀 계속 유입이 됐고요. 상한본대에서도 매수 물량이 일부 들어와 있고, 기타 법인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수급은 양매수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. 보시면은 흥하해운 주가 힘찬 백고동 이래가지고 조선업황 뚜렷한 회복세가 보인다. 당연히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회복세가 나오면은 당연히 해운조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보시면은 계속되는 조선업 호황, 해운 관련주 흥하해운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. 국내 조선업 호황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해운주 쪽으로도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항상 경기가 일단은 돌아설 때 일단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 조선업 그리고 해운인데요.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물동량도 늘어나고 또 만약에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 폐선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
조선가도 좀 올라가고,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 배, 신규 발주도 진행을 하고 또 대응도 미리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뭐 배가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드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또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부분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물동량, 만약에 또 세계 경제가 또 좋아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해운 쪽으로도 자금이 또 강하게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거기에서 해운주 중에 뭐 스몰캡 종목 중 하나인 흥하해운 이런 쪽으로 뭐 자금이 당연히 유입되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.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고, 어쨌든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좋은 쪽 뉴스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탈피하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월봉상 보시면은요,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. 예전에 뭐 44,000원대까지 갔던 주가였습니다. 그게 2,000원대로 지금 엄청 1,000원대까지도 일단은 빠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. 정확하게 뭐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일단은 하락, 반등도 없이 이구간이죠. 뭐 반등했다가 뭐 나왔는데, 중요한 부분은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하락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업황이던 이런 쪽 순환매는 항상 돕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 또 외국인 애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매수 물량 좀 가담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닥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, 예전에 뭐 이런 상승을 보였었을 때의 거래량보다도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붙어주고 있다. 이 말은 곧 아무튼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하고요.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봉상 보시면은요, 고점 뭐 3,000 이때도 뭐 엄청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고요. 왜냐면은 원체 글로벌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. 변동성도 엄청 컸었고요. 불확실성도 엄청 많이 증가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가, 해운주,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엄청 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을 때 당연히 해운주 좋지 않았음 아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, 다행인 거는 1,2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고요. 하반경직성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. 그리고 6월부터 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 장기 평선을 하나 둘씩 돌파해 나갔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481선을 돌파해서 그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주면서 다시 한번 숨 고르게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도 돌파하고 거래량도 붙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거기다 아무튼 수급도 보시면은 유입이 되고 있다. 상당히 좋은 쪽이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봤을 때 우상향 기조, 바닥권 탈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, 말씀을 드리면은요, 뭐 글로벌 증시 반등이 엄청 나왔었습니다. 랠리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다소 정체 국면에 있고,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미국, 미국의 두 번의 또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는 이슈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최근 또 이제 다시 또 CPI 발표 뭐 이런 쪽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. 어쨌든 이런 쪽의 경계감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직격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투자를 하시되, 뭐 기도업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임은 틀림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쨌든 여기서
예,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 그냥 뭐 쥐고 홀딩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장 흐름과 주가의 흐름, 동향을 좀 체크하면서 비중 조절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가미를 한다고 하면은 예, 또 엄청난 수익을 또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예, 보시면은 예, 흥하해운 예,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전략을 짰고 이 자료 만들었습니다. 이 자료집 안에는요, 네, 1차, 2차,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예, 뭐 상승장 또 하락장 또 횡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1차 매수, 2차 매수,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놨고요. 또 하나 보시면은 시장 상황별로요.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, 하락, 예, 횡보 이런 장에 맞게끔 예, 목표 가도 1차, 2차, 3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요,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이거에 맞게끔 대응으로 이어가신다고 하시면은 예, 손실은 예, 적게 예,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예, 이런 핵심 자료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간혹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. 뭐이 자료 나는 주식 초보인데 뭐 보고서 보고 어려운 내용 나오고 하면은 난 이거 못 알아먹어 해서 이거 어려울 거야라고 뭐 일단 선입견부터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. 그 기준을 눈높이에 맞게끔 누구나 함께 누구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요. 예, 직관적으로 예, 쉽게 예, 쉽지만 또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마냥 끌고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예, 더 많은 수익을 예, 구가할 수 있으니까요. 이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, 너무나도 간단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, 흥하해운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해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. 네, 유명한 예,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,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, 정말 좋다고 하는 예,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,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, 조금 예,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,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,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, 별 생각 없이 예, 몇십만 원, 예, 그 다음에 뭐 10만 원, 또 50만 원, 뭐 100만 원, 네, 뭐 이런 식으로 예,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,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네,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,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, 50만 원,
예, 혹은 예, 100만 원으로 예,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실시간 예,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예, 문자로 급등주도 예,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예, 실시간 예,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,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,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,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,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,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, 이런 식으로 예, 수익을 그 봤던 예,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예,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,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, 직접 예,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, 아주 열정적으로 예, 배우면서 예,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, 그렇게 예,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무튼 예,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,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,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,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, 소액으로 네, 예,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.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네뭐 100만 원으로 네 100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. 예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. 예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예,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, 정말로 간단합니다. 네, 영상 상단에 있는 예,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, 예,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,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, 그냥 방자 빼고 예,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, 체크해서 문자만 예, 받아보실 수 있게 예,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웬만하면은 예,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,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, 그리고 예,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 네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,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예,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. 예, 특별한 능력, 예,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예,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,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, 성공을 하는 게 예, 주식 시장인데요.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예, 원칙을 꾸준히 예, 지켜나가 얼른 예,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예, 웃음이 예,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, 바라겠습니다.